복귀의 재판. 네, 아주 깊은 숲속인데, 어휴, 저쪽에서 웬 농부 아저씨가 아주 화가 나서 오고 있어요. 아유, 분해라. 아유, 세상에. 우리 염소가 또 당했어요. 아유, 세상에. 이 숲속에 아주 못된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아, 그저께는 우리 개를 잡아먹고, 아, 어저께는 닭을 두 마리나 잡아먹더니, 아, 오늘 아침에는 우리 염소를 이렇게 물어서 죽여놓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나쁜 녀석을. 아유, 우리 염소가 이렇게 불쌍하게 그냥, 아유,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냥 밥도 잘 먹고 그러던 우리 염소를 갖다가, 에,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이 호랑이를 내가 꼭 잡고 말 거야. 옳지. 내가 호랑이하고 싸워서 이길 힘은 없지만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구덩이를 하나 파는 거야. 그래서 이 구덩이 속에다가 이 호랑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붙잡아가지고 와서 팔아먹어야지. 아니, 남의 개를 왜 잡아먹어? 응? 보신탕 좋아하나? 왜 개를 잡아먹어? 그리고 또, 왜 닭을 잡아먹어? 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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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이렇게 농부 아저씨는 커다란 함정을 봤어요. 아, 됐어. 예, 이제는 호랑이가 오다가 이게 푹 빠지도록 살짝 함정을 만들어야지. 아, 자, 아무도 모르게 함정을 살짝 만들면 호랑이가 오다가 이 구덩이에 푹 빠질 거야. 그럼 내가 와서 창으로 찔러서 죽여서 갖다가 팔달 시장에 갖다 팔아먹어야지. 가만 있어. 자, 호랑이가 오나 안 오나 보자. 그저께는 개 한 마리를 잡아먹고 어제는 닭 두 마리를 잡아먹었더니 배가 부른데, 염소를 잡아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냥 주인 아저씨가 나오는 바람에 내가 도망을 쳤지 뭐야. 사람들은 무서워. 왜냐?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어. 아유, 가만 있어. 오늘도 뭘 좀 잡아먹어야 할 텐데 오늘은 뭘 잡아먹지? 옳지. 오늘은 오리를 잡아먹어야지. 오리 백숙이 맛있어. 오리를 잡아먹으러 가자. 자, 어서 가자. 아이고, 호랑이 살려. 아이고, 함정을 누가 만들어놨네. 함정을 누가 만들어놨어. 아, 호랑이 살려. 호랑이 살려. 이렇게 호랑이는 함정에 빠져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울지 마. 호랑이는 지금 굴 속에 갇혔어. 바로 이때 마침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 한 마리가, 아니 선비가 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늘 촌따지 거무련 누루황 지부집주 억지연을 불홍. 이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 호랑이가 함정 속에 갇혀 있잖아. 살려주세요. 지나가는 선비님, 이 호랑이가 그만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어요. 나를 구해주시면 꼭 은혜를 갚겠어요.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아유, 그렇지만 저 호랑이를 살려줬다가 날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아유, 안 돼. 그냥 가야지.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제발이요, 제발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유, 어떡하지? 군자란 자고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그랬지만 저런 호랑이를 내가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헬프미.
무슨 호랑이가 영어도 할 줄 아네. 제발요, 제발 헬프미, 헬프미, 플리즈, 플리즈 헬프미. 그래. 이럴 때 어려운 호랑이 한 마리를 구해줬다고 해가지고 뭐 예, 벌을 받지는 않겠지. 좋아. 그럼 내가 너 도와주도록 하겠다. 아, 고맙습니다. 마침 여기 커다란 나무가 있구나. 자, 이 나무를 붙잡고 올라오도록 해라. 예, 고맙습니다. 잘 잡어. 으쌰, 으쌰.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이제 앞으로 이런 구덩이에 빠지지 마. 나 가야 되겠다. 잠깐만! 왜? 내가 지금 근데 아침에 빠져가지고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어서 엄청 배가 고프걸랑. 그래서 내가 지금 뭐라도 잡아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걸랑.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좀 잡아먹어야 되겠다. 아니, 내가 너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나를 잡아먹다니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왜 안 돼? 야, 여기다가 이 구덩이를 파놓은 게 누구야? 사람이야. 너 사람이야 동물이야? 사람이지. 네가 사람이니까 네가 이 구덩이를 파놓은 거나 다름없는 거야. 말도 안 돼. 난 이거 구덩이 안 팠어.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 구덩이를 파서 나를 고통을 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잡아먹는 게 당연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야, 잡아먹어야 되겠다. 잠깐만. 우리 그러면은 재판을 받자. 뭐 재판? 그래. 과연 네가 나를 잡아먹는 게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 한번 재판을 받아가지고 재판관들이 잡아먹으라고 그러면 내가 그때는 잡아먹혀줄게. 그래.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를 모르는구만. 그렇다면 사람들 누구한테 재판을 받을까? 먼저 저기 마침 나무가 있구나. 나무한테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나무야.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나무야. 내가 이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믿잖아요. 말이 안 돼요. 내 여기 호랑이가 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걸 날더러 플리즈 헬프미 그래가지고 내가 도와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살려줬어. 그런데 세상에 나를 은혜를 갚을 줄은 모르고 나를 잡아먹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그러니 네가 한번 재판을 해줘. 이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는 게 옳은 일이니? 내가 볼 땐 잡아먹어도 싸요. 뭐야? 그래. 왜 날 잡아먹어도 싸단 얘기야?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너무해요. 뭐가 너무해? 우리 나무들을 세상에 도끼로 막 찍어서 불에 태워요. 그래가지고 우리 나무들을 불태워가지고 밥도 해먹고 찌개도 끓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에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은 우리 열매도 다 따먹어요. 뭐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사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잡아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잡아먹어도 돼요. 그것 봐. 이 나무 말이 맞아. 사람들은 나무를 갖다가 열매를 다 따먹고 그리고 나중에 세상에 나무를 도끼로 찍어가지고 돌을 때우잖아. 잡아먹어야지. 안돼 잠깐만. 재판도 세 번씩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 다른 우리 재판관을 불러보자. 좋아. 네 소소원이 정것 같으면 다른 재판관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자. 마침 저기 소 한 마리가 나오고 있구나. 야, 소야. 내가 이 나그네를 좀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옳지 않니? 안돼. 세상에 여기 이 호랑이가 빠져가지고 헬프미 플리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바쁜데도 내가 이 호랑이를 구해줬어. 그런데
나한테 고맙다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를 잡아먹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요. 뭐야? 나를 갖다가 코를 이렇게 콧뚜레를 해가지고 아유 코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게 다 사람이 나를 부려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시켜 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늙으면은 잡아가지고요 껍데기는 구두를 만들고 살은 정육점에 갖다 팔아먹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소고기를 맛있게 먹어요. 세상에 우리 불르다가 도장을 만들어요. 세상에 우리 황소들을 갖다 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 아주 명대판관이야. 자, 저 수황소가 하는 말 들었지. 너는 저 소를 갖다가 일평생 부려먹기만 하다가 나중엔 가죽으로는 구두를 만들고 그리고 살은 정육점에 가서 팔아먹어. 사람들이 그거 다 고기를 씹어먹어. 아 그리고 머리 뿔르다가는 도장을 만들어. 아 그렇게 이 황소를 갖다 부려만 먹고 나중에 잡아먹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먹었다고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 자 잡아먹겠다. 안돼 한 번만 더 재판을 받도록 하자. 한 번만 더. 아? 한 번 더? 헤 좋아. 네가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알려주도록 해야 되겠구만. 가만 있어. 누구한테 재판을 받도록 할까? 어디 한번 보자. 어디 재판받을 좋은 저쪽에 다람쥐가 있는데. 아니 다람쥐는 너무 조그매. 마치 왜 토끼가 오고 있구만. 안녕하세요. 아 토끼야. 네. 있잖아. 내가 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내가 이 잡아먹는 게 옳은 일이니 틀린 일이니. 있잖아 이거 말도 안 돼. 이 호랑이가 이 구덩이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살려주세요. Please help me.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나가다가 바쁜데도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해줬어. 그랬더니 아니 이 굴에서 나오자마자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말이 되니 안 되니. 아 말도가 재판을 해달라고요? 그래 네가 한번 재판해줘봐.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말이 안 돼? 아니 호랑이님처럼 이렇게 힘도 세고 띠도 잘 뛰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구덩이 속에 빠진다는 게 말이 돼요? 아 내가 빠졌다고. 에휴 그걸 누가 믿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구덩이에 빠졌다니까. 그러면 현장 검증을 해야 돼. 현장 검증. 현장 검증이 뭐야? 처음부터 어떻게 빠졌는지를 보여주셔야 내가 정확하게 재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 말도 맞다. 어떻게 빠졌어요? 그걸 한번 보여주시고요. 또 어떻게 구했는지도 나한테 보여주셔야 정확하게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알았어. 내가 있잖아. 이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다가 내가 여기 구덩이인 줄도 모르고 푹 하고 빠졌던 거야. 아, 그렇게 빠졌었어요? 그래. 근데 나 나가야 되는데. 나 좀 그걸 올려줘봐. 아, 그럴 필요 없어요. 뭐라고? 나를 그걸 올려줘야지. 아유 세상에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잡아먹는 저런 나쁜 녀석을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라고? 나를 안 구해준단 말이야. 우리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호랑이가 잡아먹었다고요? 뭐야? 우리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호랑이가 잡아먹었다고요? 우리 잡아먹었잖아. 맞아. 잡아먹었거든. 우리 형도 호랑이한테 잡아먹혔어요. 그래도? 나는 배가 고파서 잡아먹은 건데. 호랑이는 배가 고파서 잡아먹었지만 우리 토끼들은 밥 한 거리에 세상에 호랑이의 밥이 되었단 말이에요. 당신은 거기서 죽어도 싸요. 그러니까 거기
야, 우리 도킴 정말 진짜 재판관이야. 명재 판관 박수. 도끼야 고마워. 자, 이제 우리는 절대 도끼 고기는 잡아먹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도끼 고기를 안 잡아먹기로 했어. 자, 우리 도끼들은 우리 사람의 친구야. 자, 우리 같이 가서 우리 놀자 우리. 네, 고마워요. 아, 살려줘요. 여러분 나 좀 살려줘요. 네, 이렇게 못된 호랑이는 나중에 농부가 와가지고 붙잡아가서 나중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가죽을 카페트를 만들어버렸어요. 카페트를.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는 이렇게 벌을 받아도 싸요. 자기는 구해준 고마운 나그네를 세상에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못된 녀석이 어디 있어요?